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이번에는 딸기 수세미를 떠볼 건데요. 예전에는 떴던 게 이파리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그냥 된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실제 딸기처럼 그렇게 떠보겠습니다. 저는 수세미 실이 아니고 좀더 선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반 실로 뜰 거예요. 여름 콘사 두 겹. 모사용 고반을 8호로 뜨겠습니다. 여러 수세미 용도면 여러분들은 수세미 실로 뜨시면 돼요. 먼저 그 수세미 고리가 되는 부분을 뜨고 시작을 할게요. 그 고리 길이는 이제 원하는 만큼 뜨시면 돼요. 지금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냥 심플하게 10코를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길게 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더 뜨시면 돼요. 그리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이 개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렇게 걸어 놓는 고리의 용도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뜨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사슬 10코를 떠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딸기의 그 이파리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슬 하나를 뜨고, 이 사슬에다가, 한길 긴뜨기를, 뜰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세 개를 뜨고, 여기 우리 아까 사슬 한코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풍덩 찔러서 한길 긴뜨기를 16개를 뜰게요. 지금 두코뜬 거예요. 총 16개입니다. 아까 기둥 사슬 세코 떴잖아요. 그거를 한길 긴뜨기로 보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16개입니다. 이 사슬 고리 아까 뜬 거에다가 계속해서 뜨시면 돼요. 지금 12코 떴고요. 13개. 14. 1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5. 16.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고 16개를 떴습니다. 나중에 이제 딸기 수세미가 이렇게 반으로 접히면 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슬 세코뜬 부분 있잖아요. 거기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서클을 이제 두 단을 더 떠서 키울 건데, 이번 단은 매 코마다 두 코씩을 뜨겠습니다. 그래서 사슬 세코 뜨고, 같은 코에, 첫 코에 찔러서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래서 같은 코에 뜬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첫 코입니다. 돌아와서 뜨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는 여기가 이렇게 잘린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사슬 첫 코고, 두 번째가 이거죠. 그래서 이거의 머리가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찔러서 두 코를 뜰게요. 같은 곳에 두 코씩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16코에서 16코가 늘어나니까 32코가 됩니다.
이렇게 매 코마다 예, 두 코씩을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두 코씩 떠서 왔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첫 코라서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시면 그 링을 끼워두세요. 마커를 끼워두셔야 해요. 그리고 사슬 세 번째 코. 하나, 둘, 셋. 이렇게 구분을 하시거나 여기 한길긴뜨기 머리 바로 앞에 있는 사슬 코에 찔러서 빼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 링은 원래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슬을 3개. 그리고 이번에는 늘림을 한길긴뜨기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뜨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예, 늘릴 겁니다. 지금 사슬 3개 뜬게 여기 사슬 부분 첫 코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코, 여기에 두 코를 뜰 겁니다. 같은 곳에 두 코. 그러면 한 코가 늘어났죠. 그리고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그냥 한 코를 뜨고요. 그리고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두 코를 뜹니다. 이거의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1, 2, 1, 2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고 나면 또 이번 단에서 16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를 떴을 때총세 번째 단은 48코입니다. 첫째 단은 16코, 32코, 48코가 되면 맞게 뜨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떠서 돌아올게요. 우리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늘림 두 코로 끝나면 맞게 뜨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뜰 무늬는 이파리 부분의 마지막 단이 돼요. 사슬 하나 뜨고 첫 코에, 지금 여기 사슬 세코뜬 부분이 첫 코예요.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코에. 여기가 두 번째 코죠. 하나 건너가고 두 번째 코에. 아, 두 번째 코라는 거는 한코 건너가고 두 번째 코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어쨌든 한코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두 개. 한코 건너와서 다음 코에 짧은뜨기. 사슬 두 개. 하나, 둘.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올게요. 사슬 두 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돌아왔고, 마지막으로 사슬 두코 뜨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요 고리 있잖아요. 사슬 두코 고리. 요게 전체 24개면은 맞게 뜨신 거예요. 요 고리가 24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 무늬
그 부분을 들어갈 건데요. 그 이파리 부분을 뜨면서 딸기 부분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여기 이 고리에다가 뜰 거예요. 사슬 두고 뜬 부분에다가 뜰 거기 때문에 예, 자리 이동을 하기 위해서 빼뜨기로 예, 이동을 해주세요. 이 딸기 부분은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뜰 겁니다. 그래서 사슬을 세 개. 이게 한길 긴뜨기 하나 뜬 거죠. 그래서 두 코를 마저 같은 고리에 풍덩 찔러서 두 코를 떠주세요. 지금 이파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다음 고리에 바로 풍덩 찔러서 한길 긴뜨기 두 코를 떠주세요. 여기까지만 떠주세요. 마지막 코는. 그러니까 세 번째 코는 여기까지만 떠주시고, 이제 실을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딸기 부분이 살짝 보이게 나올 거라서 한 무늬만 뜹니다. 여기서 얘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고리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뜰게요. 또 색을 바꿀 거라서 예, 세 번째 코는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두 가닥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녹색 실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녹색을 이렇게 앞으로 갖고 와 주세요. 요 모양이에요. 빨간 실이 뒤로 가고, 예, 녹색 실이 그 아래로. 그리고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뒤에는 녹색 실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우리 수세미 이렇게 반으로 접을 거니까 예, 상관없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녹색 두 개, 빨간 거 하나를 계속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녹색 부분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뜰게요. 그리고 다음 녹색 부분 고리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또 뜰게요. 이제 실을 또 바꿔야 되니까 반만 떠놓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빨간 실을 끌어오세요.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빨간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뒤를 볼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걸려 나갈 거예요. 그리고 빨간 부분은 한 번만 떼죠. 그래서 다음 고리에 한길 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아, 이것도 습관적으로 그냥 뺐네요. 다시 녹색 실을
아래로 갖고 와서 이걸로 빼주세요. 그리고 녹색 부분은 두 번이죠. 한길긴뜨기 세 코가 어쨌든 딸기 부분은 기본 무늬예요. 그리고 다시 빨간색 부분을 갖고 와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세 코를 한 무늬만 뜰게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떠서 오면 이 빨간색이 8개가 보이면 맞게 뜨신 거예요. 녹색 두 개, 빨간 거 하나를 교차를 시켜가면서 떠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녹색으로 이제 이렇게 빼잖아요? 뺀 다음에 빨간색 실을 여기에다가 이제 두고 같이 뜨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떠도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가려지죠. 여기도 와서. 한길긴뜨기. 세 개. 아이고, 또 뺐네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금 살짝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세미라. 그리고 이제 빨간색 실을 이게 아래든 위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얘가 밑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낫기는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녹색을 같이 감싸면서 뜰 거기 때문에 아까는 새로 뜰 실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은 얘가 이제 여기에 같이 떠질 거기 때문에 밑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하고 빨간색 실을 빼고 그리고 빨간색 무늬를 뜰때 이제 녹색 실을 같이 감싸서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뒤에를 보면 뒤가 아무래도 조금 더 깔끔합니다. 예, 이 방법대로 뜨셔도 되고, 이 방법대로 뜨셔도 되고, 예, 방법은 선택을 해서 뜨시면 돼요. 그래서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빨간색까지 떠서 왔잖아요. 저는, 그냥 요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떠보시고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녹색 실로 빼뜨기를 먼저 해주세요. 빼뜨기라고 할까 그냥 이 빨간색 실두 개를 녹색 실로 한꺼번에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딸기 수세미 떠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세 코를 기본으로 두고 요 사이사이에 무늬를 뜨잖아요. 그래서 빼뜨기로 건너갑니다. 녹색 실을 한번 두번 여기 무늬 사이까지 세 번, 이렇게 건너와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녹색 이 무늬를 한 번을 뜰 거예요. 그리고 한개긴 뜨기, 두 개를 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을 여기 뜰 거예요. 먼저 빼주고 여기다가 한개긴 뜨기 세 코를 뜰게요. 이제 딸기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옆에다가도 이제 녹색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만 떠놓고 녹색 실로 이거 뒤에 실을 그냥 여유 있게 남기시는 게 좋아요. 당기지 않게 이런 실들이 그냥 여유 있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빼서 그리고 여기 녹색과 녹색 부분 여기에 한 무늬를 뜰게요. 이제 녹색 부분은 지금 뜨는 게 마지막 단이에요. 이렇게 빨간색과 녹색을 이렇게 빨간색 두 개, 녹색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뜨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여기 항상 무늬와 무늬 사이에 찔러서 빨간색을 뜰게요. 하나, 두 개. 그리고 이제 다시 녹색을 뜨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한 단을 떠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떠왔고요. 끝에는 이제 색을 바꿀 거 아니고 계속 빨간색으로 뜰 거기 때문에 끝까지 떠주셔도 되고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접혀서 이렇게 딸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일단 빨간색으로 줄임 없이 건너뛰지 않고 한 단을 뜰게요. 여기 빼뜨기로 이동을 해야 해요. 둘,
그리고 사슬을 3개. 그리고 한길긴뜨기를 2개. 이런 식으로 여기 무늬와 무늬 사이마다 한길긴뜨기 3개를 떠서 돌아올게요. 전체 한길긴뜨기 3코를 뜨면 됩니다. 여기 끝까지 이제 떠왔고요.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으로 접었을 때 여기 중앙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건너뛸 거예요. 여기다가 마커를 하나 걸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무늬 수를 점점 줄여 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뜨는 게 사이즈 엄청 크죠? 다 뜨고 나서 사이즈 줄이는 법을 작게 뜨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8호로 떴는데 이제 또 5호나 막 그렇게 작은 바늘로 뜨면 저보다 더 이제 작게 나오거든요. 사이즈 조절하는 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빼뜨기로 건너가 주세요. 이 부분은 계속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뜰 자리 무늬와 무늬 사이에 마지막으로 빼뜨기로 건너가 주세요. 그리고 사슬을 3개,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계속 또 똑같이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코씩을 뜨는데 어디까지 뜨냐면 반대편에 아까 마커 걸어 놓잖아요. 그 전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어쨌든 한길긴뜨기 3코씩 이렇게 뜨면 됩니다. 이렇게 마커 전까지 떠왔잖아요. 여기는 건너뛸 거예요. 옆에 중앙은 건너뛸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한길긴뜨기 3코를 뜹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중앙이 여기가 됐죠. 그러면 다음 단을 뜰 때는 여기를 건너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떠서 돌아왔고, 이제 여기는 건너뛰어야 되니까 여기에 바로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중앙은 여기가 됩니다. 그럼 다음 단에선 여기를 또 건너뛰겠죠. 그래서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대로 밑으로 그냥 쭉 뜨면 딸기 모자가 될것 같아요. 그쵸? 지금 딱 모자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딱 모자죠. 여기서 그냥 길게 조금 더 뜨면 그냥 딸기 모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응용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빼뜨기로 이동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 무늬 사이로 와서 다시 사슬 3개. 그리고 한 개, 두 개. 또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 개, 세 개를 뜨고, 반대편 마커를 걸어 놓은 데까지 떠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건너뛰고 바로 여기에 다시 한길 긴뜨기 세 코를 떠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 마커까지, 마커 전까지 다시 떠서 올게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뜨고 빼뜨기로 연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가 남을 때까지 계속 줄여서 떠올게요. 여기 이제 또다시 이제 빼뜨기로 이동을 하고 뜨는 방법은 계속 같습니다. 그 포인트는 이 중앙을 건너뛰는 거 해서 계속 이렇게 무늬가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늬가 하나 남을 때까지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줄여서 여기 끝에 앞뒤로 하나씩이 남을 때까지 뜹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은 결국 두 무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첫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할게요. 떠서 이제 꽉 당겨서 이제 안쪽으로 실을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요. 제 손으로 넣었을 때 이 정도니까 수세미로는 사실 너무 크죠. 근데 제가 지금 8호로 떴고 만약에 작은 바늘로 뜨면 이거보다는 작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 참고해서 뜨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같은 8호로 떴을 때 이거는 너무 큰데 무늬수를 어떻게 조절을 하시냐면 지금 여기를 16코를 시작을 해서 32코, 48코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3단까지 뜨지 않고 여기 시작을 18코로 해주세요. 18코를 뜨고 두 번째 단이 그러면 36코가 되죠. 두 코씩 늘림을 하니까 36코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늬 있잖아요. 짧은뜨기, 사슬뜨기, 짧은뜨기. 이 무늬부터는 똑같이 뜨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36코 상태에서 이 이파리가 지금은 8개가 나왔는데, 그렇게 뜨시면 6개가 나와요. 뜨는 방법은 똑같고, 이 무늬 수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로 뜨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뜨시면 됩니다.